네, 안녕하세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연별사 주가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고 불릴 수 있도록 간단하게 우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설명해 드릴게요. 자, 현재 시간 7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3시 53분을 지나고 있고요. 자, 오늘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망과 목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집중해 주시고요. 네, 영상 끄지 마시고 끝까지 보셔서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화이팅이라고 따뜻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고 있는 저 주가미에게 진짜 엄청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따뜻한 댓글도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스권 하락 후에 하락 조정 중에 있고요.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급락에 우리 주주 여러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야 하나 생각되실 거고요. 특히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이런 4일째 하락에 당황하지 마시고요. 매도 금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의 구간에 매수를 하셨으면 단기적으로 지금 손실이 많이 커진 상태일 거예요. 현재 단기적으로 접근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을 강하게 털어내기 위한 뭘 유도하는 겁니까? 그렇죠. 손절매. 네, 손절매를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개미 털기죠. 지금 이 구간에 매집한 거 세력이 익시트한 경우에는 전혀 없습니다. 네, 대한고래 관련주뿐만 아니라 우리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 않고요. 하락을 하고 있지만 현재 포스코 인터내셔널 1차 상승 후에 매집 구간 그리고 가격 조정을 가져가고 있고요. 여기서 바닥이 형성됐을 때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빠르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뉴스를 보시면요.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가스전기 대 목표가 줄줄이 상향을 하고 있답니다. 여기서 2분기 실적이 감소해서도 중장기 성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신한투자, 대신, 흥국, 하이 모든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다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국내 시추 산증인이 보는 대왕고래 결론은 뭐라고요? 결론은 시추다. 이승구 한양대 대우 교수 인터뷰를 했고요. 전 한국석유공사 E&P 사업본부장이 말을 했습니다. 시추는 결국엔 할 거라고. 네, 뉴스를 보시면 국내외 석유 탐사 현장을 30년 넘게 누빈 이승국 한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대우교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를 추가로 교차 검증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난센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분석을 주도한 액티지오 대표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선 심해 석유 탐사의 최고 적임자 중 하나라며 전문성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고요. 그리고 이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왕고래의 유망성은 내가 참여했던 고래 프로젝트에 비해서도 결코 적지 않다며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직접 장인이라고 소개한 그는 이번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유망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우 교수는 지하의 석유 시스템이 시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20%의 탐사 성능률을 가리킨다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라면서 해외에 탐사를 하면서도 20%라는 성능률을 보기란 그리 쉽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엑손 모빌도 대왕고래에 관심을 표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SK, GS까지 참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기사를 보시면 국외 기업 중에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 중 최대 규모인 미국 엔손 모빌이 소경사를 통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국내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에 대한 관심도 뜨겁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SK E&S, GS 에너지 등 탐사 개발 경험이 많은 대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처럼 아직 재료와 이슈는 넘쳐나고 있고 이렇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매수는 했는데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지, 물려있는데 손절을 하고 나가야 하는지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1차 시세가 나와졌고 조정 구간이고 다음 2차 시세가 나올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차피 2차 시세는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추는 진행될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재료는 사려 있고, 아직 대왕고래 프로젝트까지 5개월이나 남았습니다. 이런 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시장의 변동성은 무조건 있을 거고, 이 변동성 안에서도 우리는 이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고, 지금은 조정 중에 있지만 나중에 우리 주주님들 이런 구간들을 버텨내서 크게 멀리 봤을 때 아, 저때 안 털고 나가길 잘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내가 지금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매수를 했으면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합니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문자나 상담을 통해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왔고, 현재도 하고 있지만,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나 저처럼 맨날 이렇게 컴퓨터 앞에서 차트와 헛구창을 실시간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주님들처럼 직장인이나 주부, 사업자,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체크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상단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010-4674-967 하나로 문자, 포스코라고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대한 대응 전략 자료뿐만 아니라 정보와 전망, 이슈까지 무료로 드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문자 주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돈 받는 거 절대 아니고요. 저도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주주로서 여러분들과 소통을 할 거고요. 이번에 이런 1차 급락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매매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매매를 하면서 소통을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기준이 돼서 같이 수익을 얻어가고자 무료로 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면 대응 전략 자료 공유해 드릴게요. 포스코, 위에 상단 번호로 포스코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확인하고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루에 문자가 많이 오다 보니까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만약에 답장이 안 오신다면 다시 한번 문자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빠르게 답장 드릴 거니까 다시 한번 문자 주셔서 대응 전략 자료 가져가시고요. 영상 끝에 나오는 저희 연구소 히든 자료까지 다 받아가셔서 수익을 극대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주자란 텔레그램방에서 매일매일 각종 기사들과 라이브 방송을 통한 우리 구독자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스윙이나 단기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타나 스캘핑, 단기적으로 빠르게 수익을 가져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라이브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용돈벌이로 단기적으로 수익을 벌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수익을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입장은 그냥 간단하게 위에 번호로 입장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문자 확인을 하고 바로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 창간한 세력 연구소 100% 성공 비기 책입니다. 저희 연구소 각 전문가들의 수익 노하우와 대응법 등 많은 기법들을 적어놨고요. 이건 서점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제 권한상 100건밖에 못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5건만 무료 배포하고 있으니 부담 말고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제 번호 위에 있고요. 네, 010-4674-96 하나로 문자로 성공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선착순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이 처음이라서 매수 고민이신 분이나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종목에 크게 물려서 큰 손실을 보고 계신 분, 아니면 수익 중인데 그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 종목명, 평단가, 비중, 총시드, 번호 010-4674-967 하나로 문자 주시면 분석 후 포트 구성해서 3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고요. 하루에 오는 메시지가 많다 보니까 하루 선착순 5명에게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파란 계좌 그만 보시고 저와 함께 수익 같이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세력주 연구소 TV에서 특별 교육 자료로 실전 매매 기법 편으로 저희 전문가들이 실전 노하우들을 투자자분들께서 매매하는데 이용하시라고 만들어 봤고요. 같이 보실까요? 처음으로 목차. 네, 깔끔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1. 투자에 임하는 자세. 2. 기술적 분석, 이론과 의의. 3. 지지와 저항. 4. 세력 패턴 분석. 5. 거래량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소 시크릿 종목.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크릿 히든 종목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투자에 임하는 자세. 중요하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100%는 없습니다. 절대 맹신은 금물.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차트는 과거의 패턴이 반복된다. 어떤가요? 반복이요. 지지와 저항은 시장 참여자들의 믿음이 생긴다. 시세는 추세를 가지며 추세는 지속이 된다. 차트를 알면 추세 반전을 알수 있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2번. 기술적 분석의 이론과 의의.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멈추시고 천천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자, 지지와 저항. 자, 지지와 저항 중요하죠. 지지 구간을 잘 지켜주느냐, 저항 구간을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요소이고요. 자, 여기 중요한 저항을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지지와 저항선에서 매수세와 매도세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 이 저항 구간에서 큰 거래량과 함께 동반하여 돌파한다면, 네, 저항은 지지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고요. 자, 다음으로, 네, 4번. 세력 패턴 분석. 자, 이런 것들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은 차트 공부하는 데 되게 유익합니다. 이것도 영상 멈추시고 천천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다 차트 공부하는 데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은 정말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그리고 5번. 거래량 분석. 네, 저희 매매하면서 정말 중요한 정보죠. 네, 보통의 세력이 진입을 하고 매직 구간을 갖고 차익 실현을 통한 이 조정이 많은 그림을 볼수 있는데요. 자, 이것도 천천히 읽으시면서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한 연구소 시크릿 종목입니다. 1차 매집 구간에서 세력 투입금 자금 2천억 이상 매집 기간 5년이 걸렸고요. 여기서 나온 1차 펌핑에서 그 당시 상승률이 약500%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2차 매집 구간에서요. 세력 투입 자금이 3천억 이상으로 발견했고요. 이 매집 기간은 약 3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한 목표 수익률은 약80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자, 여러분들 010-4674-9671로 자료 또는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자, 이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 히든 종목까지 있는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문자로 자료와 히든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변별사 주감이었습니다.